이유가 뭔지 계시록 22장 15절의 명단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저희가 누리기 위해 성령의 가르침대로 저희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이오니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 우리 15절. 우리 현야부님 누구세요? 현야부님?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제가 이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명단이 불신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사실은 뭐 불신자가 포함이 되죠. 불신자가 포함이 되는데 불신자들 가운데도 뭐 개들, 술객들, 뭐 행음자들, 뭐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들, 뭐 지천에 깔렸죠. 자,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이런 죄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죠? 이해되죠? 불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죄만으로 지옥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15절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15절 자체이니까. 그들의 삶은 15절 자체이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은 이런 불신자들은 성 밖에 있을 거라고 얘기할 가치가 없다. 성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 얘기를. 그래서 오늘 22장 15절에 이 개들부터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이 누군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개들을 볼까요? 개들이 누군지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2절이요. 우리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개들을 우리 라이엄마. 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3장에요. 개들을 조심하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할 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반부에 툭 던져놓고요. 뒤에 그 답을 이렇게 쓰실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개들을 삼가고 한 다음에 뒤에 그 개들이 누군지 이렇게 기록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그 개들이 누구냐? 행악자들이다. 또 손할례당이다. 라는 뜻이에요. 개들이 누구냐? 툭 던져놓고 그 답을 그 후방부에 써놨어요. 개들이 누구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손할례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자꾸 목을 매는 거예요. 율법에 자꾸 목을 매는 거야.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약 율법 가운데 이미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잘 알죠. 구약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개들이 누구냐?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죄를 사랑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자,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내일 또 대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그 해외에 있는 분이나 이미 그 제 전화번호 명단을 보면은 이렇게 격려함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꽤 많은 숫자인데 격려자가 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전화번호 명단에 그러니까 저를 격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백 명대 수백 명이. 사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척박한 메시지인데 저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를 귀하게 보는 그런 선도님들이 계세요. 직분을 떠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제 메시지가 굉장히 척박한데 그분들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20절이요. 20절에서 우리 22절.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너희들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석담에 이르기를 배가 도였던 것을 보라하고 배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부었다는 말이 저에게 말했다. 네, 대구를 가는데 이제 하다 말았는데 그 내일도 한용원 때문에 가요. 한용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한용원을 세우는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한용원을 잘 세우잖아요. 한 영혼을 잘 세우면은 일당 100이에요. 최소 일당 100이에요. 한 사람이랑 관련된 사람들 적어도 100이 돼요. 100명이 돼요. 또 100명만이 아니라 일당 1000도 되고 그 사람이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일당 1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당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당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는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는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외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100명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100명이 또 100명이 연결돼요. 100명이 각각 100을 낳고 또 그 100명이랑 연결된 100명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파만파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꼬꾸라지면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 엄청난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이제 여기저기 달려가지만 이제 어느 곳에 가면은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가지고 그 한 번의 터치로 또는 몇 번의 터치로 평생 감사함을 걷는 사람이 있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뭐하러 왔다 가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랄까요 이단 사이비 단체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따라가거나 엉뚱한 비질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오면 사실은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았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했죠? 그쵸? 그럼 영생인 거예요. 아는 거죠? 근데 주님을 알았대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이 저희가 누구냐?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죠?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의 더러움과 등지는 자들이에요. 써 있잖아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대. 누구예요? 성도지. 자, 성도들이 다시 그 중에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한마디로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맞아요. 성도가
성도가 침륜에 빠지고 성도가 원망에 빠지고 성도가 세상 쾌락에 빠지고 성도가 세상 물질의 종노릇하면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 그런데 있잖아, 제가 예를 드는 여기서 말하는 20절이 저희가 누구냐, 확실하게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듭난 자들 가운데 세상 쾌락에 세상 물질의 종노릇해서 이 죄악의 종노릇하게 되면 진짜 심하게 더 심해져요. 자, 20절을 21절은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 주님을 알고 난 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이 성도들을 21절에 뭐라 하냐면요, 의의 도를 알았대요. 의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21절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성도가 어떤 공동체냐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있대요.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교회가 어떤 단체냐? 복음을 안 뒤로 주님을 닮아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몰랐다면, 주님을 몰랐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몰랐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한 건데, 그죠? 얘기하잖아요. 한한수목 교회라든지, 이상수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님 교회를 아예 안 만나고, 아예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게 나아.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창수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도, 박발수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도,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고도, 주기초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도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거룩은커녕 더럽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요, 응? 지옥에, 만약에 지옥에 더 뜨거운 곳이 있다면 거기로 갈 거야. 아니, 뜨거운 지옥에 뭐 더 뜨거운 곳이 없지만 사실은 그런 영혼들이 지옥에 가면요 가장 비참하게 울어요. 가장 비참하게. 왜냐하면 알고 거기 갔으니까. 알고. 응?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고도 거기를 가면 가장 비참하게 온다니까. 아예 모르면 더 좋을 거예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여러분 보세요. 22절은요 드디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타락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성도들의 그 결말을 얘기해요.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무슨 말이에요? 개가 토한 음식을 또 먹는 거예요. 토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토한 게 뭐죠, 토한 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뱉어내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토하는 건 뭘까요? 옛 습성이야. 옛 자아예요. 죄악을 사랑했던 옛 모습이야. 그걸 토해냈는데, 지난날의 더러운 삶을, 한마디로 이 토해낸 건요, 회개거리야. 회개거리. 회개거리. 지난날의 회개거리야. 죄악들. 근데요,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 토했던 걸 그냥 도로 또 먹는 거야. 뭐예요? 예, 습성대로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원했던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교의 교리라든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총신들 갔으면 그만뒀다니까. 통합 측 신학교를 가도 그만뒀다니까. 칼빈주의 신학교를 갔으면 저는 그만뒀다니까. 저는 신학교 자체를 안 나와요. 그런 신학교를 안 나온다고. 왜냐? 말씀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요. 말씀은요, 한번 믿으면 다 그 나라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래. 성도들이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22절에 이 개가 누구예요? 개가? 개를 뭐,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났었는데, 한때 거듭났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개라고 표현한다. 그런 성도를 개라고 표현한다. 그런 성도를 개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개는요, 영적으로 풀 때, 영적으로 풀 때, 더 타락한 성도를 말해요. 타락한 성도.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제, 모든 음식을 감사하러 먹으면 되는데, 아, 희한하게 개구리가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절대 저는 안 먹기 원해요. 혹여나 어떤 불신자가 제사 음식인데, 불신자가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전 제사 음식인지 몰랐어. 제가 먹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가 이게 제사 음식을 갖고 왔어요. 먹으면 안 돼. 귀신의 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귀신과 어울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개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개구리가 싫어. 그냥 냄새가 싫어. 아무리 뭐 된장을 많이 넣어도 저는 세상에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뭐냐면 개구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취향 맞으면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싫어. 그냥 싫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어? 이 타락한 성도를 개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개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22장 15절에 나오는 이 개들이 누구냐? 타락한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영의 비밀을 모르면,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사람은 이 평안과 긴장이 이 둘이 공존해야 돼. 성도는요, 평안과 긴장이 함께 가야 돼. 왜요? 우리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이 만약 되지 말래. 뭐라고? 왜요? 더 큰 심판을 받는대요. 어떨 때요? 우리가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고, 경계할 걸 경계하지 않고, 권면할 걸 권면하지 않고, 짖을 걸 짖지 않잖아요? 예. 네. 지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는요, 선생이 되는 걸 즐겨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이 개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영적인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지금 22장 15절을 푸는 거예요. 근데 22장 15절을 푸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성도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명쾌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번 거듭나면 귀신 들일 수 없고, 한번 거듭나면 귀신의 공격도 안 받는다. 예, 사단이야, 사단.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한번 거듭나면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와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그런 게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들이. 왜요? 긴장감을 주지 않으니까. 긴장감을, 우리 성도가 긴장감이 없잖아요? 죄 짓는 게 쉬워져.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이런 그 자만감이 있잖아요?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타락한 개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수빈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국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못 된다는 얘기죠. 성도가 못 된다.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이게 개들이에요, 개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거듭난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거듭난 자들이 악으로 돌아가, 악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 이게 개들이에요, 개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들도 개들이에요, 개들.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요. 자, 유다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우리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이요. 아까 개들을 행악자들 또는 손할례당이라 했는데 손할례당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행악자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로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5절에요. 15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 이게 나와요. 경건치 않은 자들. 누굴까요? 행악자들입니다. 행악자들, 행악자들. 그래서 이제 이들을 16절에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16절에 있잖아요. 이 7세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예언을 하면서 16절에 이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16절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는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귀신으로 충만한 성도가 귀신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원망을 첫 번째 DNA가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을 해요. 원망. 이스라엘 조상들이 항상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원망을 해요. 원망을. 사람이 귀신 들려서 충만하게 시작하면요 남 탓하고 모세 탓하고 날파술 탓하고 다른 목사 탓합니다. 또 교우들 탓해요. 원망합니다. 원망, 원망.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만나면 계속 원망해요. 원망, 원망.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요 사람. 계속 사람 탓이야.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래. 행악자예요. 행악자. 정욕대로. 세상 정욕대로 산대. 행악자. 그래서 1번에, 1번, 첫 번째로 이제 개들 얘기를 했는데요. 2장 15절의 명단, 누군가 첫 번째 개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술격들인데, 술격들. 술격들은, 마법사들 또는, 박수무당을 뜻해요. 박수무당. 한마디로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럼 있잖아요. 이 술격들이. 지금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그 박수 무당 또는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술객은요 교회 안에 있는 술객을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술객. 한마디로 교회 안에 무당이 영적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당이 제가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목사, 귀신 들린 부목사, 귀신 들린 전도사님, 귀신 들린 장로님들. 귀신 들린 사모님, 귀신 들린 선교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놀아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게 22장 15절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불신자들을 풀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귀신이 원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님, 저 목사님, 변승호 목사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제 입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문제 있는 목회자를 이걸 잘 안 해요. 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팟캐스트 정해지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술격들은 귀신 들린 목회자,
귀신 드리는 부목사님들, 귀신 드리는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님, 선교사님, 귀신 드리는 성도들, 권사님을 뜻해요. 이들은요, 예언한다 그러고, 뭐, 치료한다 그러고, 뭐, 느낀다 그러고, 뭐, 어? 뭐, 내적 감동이 온다 그러고, 어? 뭐, 들린다, 뭐, 다가온다, 어? 그리고 이제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한 방언을 하고요. 이 학습방언. 기도를 빨리 하면 방언을 받는다. 또 할렐루야를 빨리 따라하면 방언 받는다. 랄라라 따라하면 방언 받는다. 이것도 다 수격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좋지 않다. 혀를 귀신한테 맡기는 건 진짜 좋지 않다. 그래서 현대 타국을 떠나서요.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보면 아마 주교청 목사님이 사례가 됐다면 통탄할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더 마지막 때 뜻해요. 더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 어떤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영들과 귀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니, 네이버에 어떤 목사님은 거듭나면은 뭐 귀신의 공격도 안 받는데, 받네요? 거듭나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미혹케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건 귀신의 공격을 받는 건데,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진리예요. 네이버에, 활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듭나면 절대 귀신 들릴 수 없고, 거듭나면 귀신의 공격도 안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거듭나면 귀신 들릴 수 없고, 거듭나면 귀신의 공격도 안 받는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한번 거듭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제가 올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이단이고 사이비다. 한번 거듭나면 귀신 들일 수 없고 귀신의 공격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사이비고 정통 이단이다. 왜요? 병 들어가는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병든 목회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에게 도움은커녕 그런 성도들을 위협하잖아. 나는 귀신 들려서 힘든데 귀신 거듭나면 귀신 들릴 수 없고 공격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런 귀신 들린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그 가르침에 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는 거듭난 게 아닌가? 그럼 내 안에 이 현상은 뭔가? 오리무중이고 오리무중. 더 올라앉게 하는 거지, 그렇죠? 자, 복음은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있는, 참된 복음이 있는 진리의 말씀은 귀신 들린 현상이 심하거나 약하거나 영적으로 건강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영을 강건케 해야 돼요. 근데 편협적인 말씀은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갈 바 모르게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목회자들 오히려 이단이고 사이비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목회자들이 살아있었으면은 예수님한테 돌을 던졌을 거, 돌을. 네가 메시아냐? 야, 이 더러운 놈아. 그러면서 돌을 던졌을 거.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칼빈주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다면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을 거다. 막 축사를 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지만 개고기가 치형에 맞는 사람들은 먹어도 됩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권찰님, 장로님 다 될 수 있어요. 선교사님도.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요. 쫓으면 자기만 당하면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귀신의 무당도 똑같아요. 무당도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면 귀신이요. 귀신에게 기운을 받아요. 음성의 기운을 받아. 음성을 들어요. 음성. 내적 반동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내면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게 있고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목회자가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 권찰 권사 뭐 누구든 간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똑같이 뭐 무당이지 뭐 무당.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방언을 좀 볼까요? 14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방언을 좀 볼까요? 방언. 지금 하는 방언이 정말 진짜 방언일까? 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하는 우리 방언이 가짜라면 우리는 신속히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요. 귀신이 혀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으로 집어넣어요. 고난. 한 영혼을 영적 고난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영적 고난으로. 한마디로 갈 바 모르는 영혼으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뭐라고요? 방언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방언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는 대상.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터뜨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고요. 신자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방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아마도 불신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22절은 혼란을 겪을 수도 없고 그냥 명쾌한 진리예요. 방언은 신자를 위한 은사도 아니고 불신자들을 위한 은사고 표적이에요. 여기 나왔나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향한다고? 안 써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많은 사람들은요? 방언은 대신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다.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대인 방언이고 사람을 향하는 방언이고 14장 2절에 나오는 방언은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근데요. 14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22절은 진리예요. 방언의 대상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고 불신자다. 이게 써 있는데. 지금 방언을 하게 되는 대상이 방언을 듣는 대상이 불신자다. 그럼 예언은 밑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신자들을 위한 은사다.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에이구 미친. 그러지 않겠죠?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잖아요.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럼 예언의 은사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다. 그러니까 예언의 대상은 사람이고요. 방언의 대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1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요, 사람들이 14장 2절에서 다 넘어가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헬라어 사본에는요, 목회자들, 신학자들 다 알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이 2절 초반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 왜 예언을, 특별히 내가 예언을 왜 사모하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이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대요. 이 표적이라고 해서 혼란 겪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하기 때문에 방언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위하는 은사고 표적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정확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22절은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 은사고 14장 2절에는요 방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대. 그러니까 14장 2절과 22절은 충돌하고 있다. 그럼 있잖아요, 2절과 22절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있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있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2절에 방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사모하라고 나는 권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방언은 불신자들을 향한 은사고 표적이라서 22절에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고 할 때는 2절의 방언이, 2절에 말하는 이 방언이 문제가 있는 거다. 2절의 방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방언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대. 여러분들, 은사는요, 성도들을, 은사는요, 이 성도를 향하거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야 돼, 사람을. 대상이 사람인데 뭐라고요?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언도 대상이 사람이고, 방언도 대상이 22절에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은사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잘못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22절과 2절이 충돌한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2절은 하나님께 한다 그러고 22절은 불신자를 향한다. 그럼 충돌하잖아요, 있죠? 충돌해요. 그럼 충돌하면 22절이 틀린 건지 2절이 틀린 건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 왜냐면요, 성경 안에 헷갈리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4장 2절이고 22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가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손을 놔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답을 못 찾아. 저 있잖아요, 이 방언 문제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얼마나 있잖아요,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혀로 하기 때문에, 근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데. 그래서 와, 사람의 삶을 혼동으로 집어넣는구나. 그러니까 야, 이 방언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파헤쳐야겠다 뛰어들면서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시간을 두고 이 방언에 대해서 명쾌한다고 주셨어요. 그런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혀로 혀를 귀신한테 맡겨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혀를 귀신이 잡게 되면 준무당이 되는 거예요. 준무당. 내 우리 인격체를 잡아요. 많은 것들을 잡아요. 그렇다고 방언한다고 다 지옥 간다? 너 그게 아니다. 내 영적 삶에 굉장히 혼란이 온다. 내가 이 성도의 길을 감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내 혀를 지배한 악령이 나를 준무당으로 이끌 수도 있다. 더러 많은 사람들을 준무당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그래. 왜냐면요. 찌리끼리 꼬로꼬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꼬로끼리끼리끼리끼리 내일 저희 교회에 헌금이 1,000만 원 들어온답니다. 꼬로꾸루꾸루끼리끼리 까락까락.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가짜 방언이고 가짜 통역이면은 교회를요 귀신이 인도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용기 목사님의 방언과 방언 통역은 귀신의 방언이고 귀신의 통역이었어요. 제가 얘기해 줄까? 제가 얘기해 줄까요? 소송 걸어도 돼요. 소송 걸어도 됩니다. 법정에 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다면 제가 어디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하고 통역했던 그 거장이 삶의 그 마지막이 어땠어요?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좋지 않았다고. 우리는요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봐야 돼. 삶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 앞에 시러러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 있어 봐야 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진짜 방언을 볼까요? 진짜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진짜 방언의 특징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어이, 시간 다 됐네. 아니, 두 번째 했는데, 오늘 네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4절 이후에 진짜 방언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방언이 터지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예를 들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떤 영혼이 귀신 충만해요. 어떤 영혼이 귀신 충만한데, 어라라라라라! 누가 안수기 됐는데, 어라라라라! 진짜가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진짜 방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진짜 방언은 개나 돼지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방언은 성령 충만한 자가 받는 거다. 귀신 들렸는데, 꼬라꼬라꼬라 까라! 가짜입니다. 이거 나오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랄랄라 빨리 따라해라. 할렐루야 따라해라. 기도 빨리 해라. 그거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진짜 방언이 터지는 환경.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대요. 세 번째입니다. 진짜 방언이 터지는 환경.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된다. 세 번째,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다. 다른 방언. 다른 방언은 뭐예요? 끼리끼리끼리 아닙니다. 5절 이후에 답이 나와요. 다른 방언. 여기서 있잖아요. 5절 이후를 보면 이 방언은 다른 지역 언어, 국가 언어를 말합니다. 저는요. 고전 10장, 12장, 14장,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역사를 다 통틀어서 방언의 정의를 계산합니다. 방언이 터지는 환경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기도를 빨리 해라, 할렐루야 빨리 따라해라, 랄랄라 빨리 해라, 너 그거 다 신변잡기야. 사람이 주인이야. 세 번째, 다른 지역의 언어, 다른 국가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이 경건한 유대인은 불신자들이겠죠? 결국 주님밖에는 불신자들이에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해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가 막 터졌는데 이 소리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각국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들의 지역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육제를 뭐라 그래요? 자기들 방언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거주했던 여러 지역과 나라들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죠? 결국 그렇죠? 예, 외국어예요. 외국어.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고향의 지역 언어로 국가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네 그레데 섬이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우리 각 지역의 국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14장 22장 뭐라 그랬어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상대로 하고 그들을 위한 표적이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예수밖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불신자지. 그러니까 14장 22절이 맞아요. 14장 2절이 맞아요. 14장 22절이 진리고 14장 2절에 말하는 방언은 가짜라니까. 아니 제자들 입에서 터진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답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은 굳이 14장 2절에 목을 매요.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려면요. 기초로 몸을 풀어야 돼. 몸을 안 풀면요. 바닷물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놈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그러니까 저는 14장 2절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우리는 은사장으로 가야 돼요. 은사장. 고전 12장으로 가야 돼. 12장으로. 거기 방언을 뭐라 그래요? 각종 방언 말함을 뭐라고요? 각 종류의 방언 무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방언 만약 우리가 영의 방언이 영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영의 기도를 해요. 우리는 통일성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지금처럼 우후죽순이 아니에요. 진짜 방언은요 여러 종류의 방언이에요. 근데요 사도는 2장하고 맞아. 12장의 은사장의 정의에 방언의 정의를 보면 14장 2절과 맞아요. 여러 나라의 언어예요. 12장의 방언의 게 뭐예요? 각종 방언 말한대요. 여러 종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본을 제껴놓고 바닥부터 끼어들어요. 14장 2절이 이게 진리예요.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예수님 때나 침례 요한 때나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나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어차피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제가 여장 목사의 삶을 가지 말래도 제가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여장 목회자 직책을 내려놓는 사람은 소수야. 근데요, 기꺼이 내려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우리는 돈을 달면 안 돼요. 예? 돈, 아니요. 자, 제가 오늘 뭐 여러 구절을 얘기 안 해도 오늘 방언 얘기를 핵심을 따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뭐 요 정도 말씀으로도 뭐 방언이 14장 2절이 2절의 방언이 가짜냐? 14장 22절의 방언이 가짜냐? 뭐 명쾌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는요, 명쾌합니다. 진리는 명쾌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부터 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제 뇌를 잡아주시고 제 영을 부여잡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사 엉뚱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살든 누가 죽든 제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사오니 살 자는 살리시고 망할 자는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